거꾸로 세모 관계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여유분을 오른쪽에 남겨두고요. 한번 감아줍니다. 여유분끈 위에 노란색 보조끈을 올려주고요. 여유분을 한번 감고 보조끈을 올려서 고정해줍니다. 왼쪽에서 골이 들어와서 보조끈을 감고 다시 나갑니다. 여기가 풀려있기 때문에 고리만 살짝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면 보조끈은 살짝 뒤로 무시하고요. 오른쪽 끈을 고리를 한번 감고요. 가루에서 세로로 올려서 육자고리 만들어주시고요. 앞에서 뒤로 감아서 세로로 세워주고 왼쪽에서 고리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그러면 아까 끼워둔 보조끈을요, 감아뒀던 부분 다시 정리해서 라인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뒤쪽도 라인을 맞춰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오른쪽 끈으로 이 노란색 끈을 따라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뒤집어서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 노란색 부분 다 채워졌고요. 매듭을 예쁘게 정리해줍니다. 손꽃으로 점들고 이쁘게 정리해 줍니다.
기립은 다 되었고요. 거꾸로 돌려서 세우면 완성입니다.